있나요? 카카오가 함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카카오 원두에서 얻어진 코코아 메스라든가 그런 원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씁쓸해지고요. 함량이 적은 제품일수록 99%짜리 드셔보셨어요? 다른 분유 성분이라든가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씁쓸함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먼저 카카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폴리페놀, 주로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폴리페놀이 들어있고요. 네. 이 이외에도 뭐 수용성 섬유소들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강화하거나 고지혈증을 개선시키고 혈전을 개선시켜서 심혈관계 질환에 유익한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또 다양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나 안내 많이 강화하고요. 초콜릿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초콜릿의 진실과 오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적당량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초콜릿은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너무 피곤할 때나 이럴 때는 가끔 한 번씩 먹어주면 기분이 풀리니까. 저는 기분 안 좋은데요? 기분 좋아지고 해서 먹고 있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 료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콜릿은 우울함을 달래주는 우울하고 지칠 때 초콜릿을 먹으면 달콤함에 취해 어쩐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초콜릿을 먹으면 일단 일시적으로는 우울한 감정이 조금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복을 하면 우울증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그냥 주관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울증 자체는 병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물질을 계속 먹는다고 해서 그리고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병이 치료되는 건 약은 아니거든요. 초콜릿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엔돌핀을 촉진시켜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는 것. 스트레스 해소는 되지만 우울증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거.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해. 이건 초콜릿은 살이 찌는 음식이다. 찌지 않나? 일명 초콜릿 복근, S라인을 꿈꾸는 사람들의 적 초콜릿. 역시 멋진 몸매를 위해선 초콜릿을 포기해야겠죠? 아니기도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크 초콜릿 70% 이상 정도의 다크 초콜릿이 식욕을 억제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먹는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고 먹으면 득이 되는 초콜릿 건강하게 드세요. 초콜릿 피부에다 바르면 좋다고 그런 적 있는 것 같아요. 초콜릿은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쑥피디가 직접 초콜릿으로 하는 피부 관리를 체험해 보러 찾아갔습니다. 이거 정말 갖다 먹어도 되겠어요? 카카오를 이용한 카카오 테라피예요. 응? 카카오 테라피?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네, 초콜릿으로 이게 테라피 이게 마사지가 돼요? 그럼요. 피디님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쑥피디,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기대할게. 카카오 예뻐질까요? 오, 두껍게도 가르쳤네. 어머, 촉촉해 보인다. 쑥피디, 임시정 같은 피부 미인으로 다시 태어난 걸 축하해.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다양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보습을 촉진해서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카카오팩 만들기. 먼저 그릇에 카카오 분말 2스푼, 우유 1스푼, 꿀 1스푼을 섞습니다. 피부에 바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뒤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내면 끝!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성 피부인 분들은 우유 대신 물을 사용해보세요. 이 밖에 일상에서 초콜릿을 즐기는 방법은? 내 맛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좋은 초콜릿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신 다음에 네. 그 맛과 향을 한번 즐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아주 정말 신기한 초콜릿 단맛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초콜릿 많이 이번 발렌타인데이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초콜릿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올해는 좀 받아보겠죠, 저도? 제가 드릴게요. 음식을 보면 인생이 보인다. 저마다의 삶 속에 녹아있는 미식의 참의미를 찾아드립니다. 미식학 개론.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매콤한 주물러 그 안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특별한 맛.